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2년 12월 2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고, 또 그것이 그 사탄의 어떤 대적을 할 때, 사탄과 대적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약간 감탄조로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단순히 어떤 이름을 가진 자녀 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굉장히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유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까지도 믿게 되는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주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게 되는 그날을 사모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결국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뭐 이것이 뭐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때를 민다 혹은 또 뭐 몸을 깨끗하게 한다 뭐 그런 말을 넘어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순수하게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제대로 되는 거죠. 우리가 흥청망청 살거나 앞에서 말한 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산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깨끗해지지 않죠. 세상에 오염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죄는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에게는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결국 죄를 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 삶에서 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여기서도 보면 보지도 못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과 지금 연관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하게 사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결국 죄를 짓지 않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7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하였다. 뭐 어제 말씀에 통해서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볼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귀에게 속하는 것은 마귀는 결국 처음부터 범죄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범죄하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만 미혹해서 우리가 미혹 가운데 빠져서 우리도 역시 그렇게 그 마귀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은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선택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권한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보지만 그 순간의 선택은 계속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이런 것이 구분되는 것을 요한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는 의의를 행하는가. 내가 의의를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나중에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가인이 동생 아우를 죽였는데, 그 이유가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인과 여기서 뭐 아벨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아우 아벨이죠. 그 아벨을 결국은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하나는 마귀의 자녀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죽이는 어떤 그런 일들, 심지어 죽이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를 행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의의라고 하는 것이 뭐 신약에서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의의에 해당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은 옳은 일이겠죠. 옳은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은 결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지 않고 있다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마귀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니까요. 또 하나의 특징은 형제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 결국은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준점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요한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11절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을 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 가인의 예죠. 가인이 이제 결국 그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의의를 행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랑이 나타나지 않게 되면서 동생을 죽이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 우리 삶에서 이 사랑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닌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또한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깨끗하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유혹하는 것에서 매일매일 승리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오늘도 한탄하고 후회하고 낙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사랑하려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형제를 향한 미움이 많지는 않으십니까? 그 미움 때문에 그 형제에게 악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막 그렇게 노력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분명해야 합니다.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되고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짓됨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되고 미혹되지 말아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온전히 거해야 되고 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확신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혹여 또한 우리의 행동이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세상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지 않은가 두렵기도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사는 죄들 되게 하시고, 깨끗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죄에서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며,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끝까지 형제를 돌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